안녕하세요. 오늘은 야바우놀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부터는 의자 위에 올라가서 하는 걸 가르쳤습니다. 탁자가 좀 높아서 의자를 이용하여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봤습니다. 또한 사기 그릇을 사용했습니다. 종이컵은 말랑말랑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내용물이 나오고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지는 단점이 많았는데 그릇을 사용하니 소리가 큰 것 말고는 너무 편했습니다. 처음엔 간식을 하나 주고 시작하면 잘 따라오더라고요. 내일하던 종이컵이 아니라서 냄새부터 맡고 시작하는군요. 어딨어? 어딨어? 여기 있어? 여기 손 대야지, 손. 손 대야지, 여기 있다, 손. 그렇지. 여기 손. 손 주 있어. 여기 손. 소심한 손주기를 하네요. 손, 손, 여기 손. 그렇지, 여기 있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하고 있습니다. 기다려. 됐다. 기다려. 여기 있어? 어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잘 따라가더니 여기? 틀린 곳을 선택하는군요. 없는데?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다, 여기. 주지 않습니다. 자. 어디 있어? 여기 있어? 나 손으로 해야지, 손. 그렇지. 있어? 이번엔 잘 따라가서 간식을 먹는군요. 기다려. 기다려. 됐다. 이번에도 먹을 수 있을까요? 어딨어? 손으로 해, 손으로. 그렇지. 여기 있다. 대단합니다. 큰 거, 큰 거. 기다려. 자, 있어. 자, 어딨어? 거기? 이번엔 틀렸는데요. 잘 보시면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놓쳤다는 겁니다. 안 돼. 당연히 틀릴 수밖에요. 자, 어디? 어디? 거기? 없는데? 이상하게도 잘 따라갔는데 왜 다른 곳을 선택할까요? 연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어딨어? 어디? 거기? 어디 없는데? 여기 있잖아, 여기. 자, 다시 여기 있어. 자, 어딨어? 거기 있어? 알았어. 좀 단순하게 해주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어. 기다려. 됐다. 어딨어? 여기 있어. 여기 있다. 여기 또. 기다려. 거기 있어. 자, 뭐. 옳지. 됐어. 앉아야지. 앉아, 앉으세요. 용영이가 진상을 아니, 부리기 앉으세요. 시작합니다. 아니, 앉으세요. 거기 앉아. 그냥 더 달라고 앉아. 하는 것 같은데. 더 주면 지는 게임이 될 겁니다. 형님, 앉으세요. 고객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 거기 앉으세요. 알았으니까 앉으세요. 한동안 탁자에서 앉으세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그렇지. 큰 거다. 큰 거. 여기 있어. 이번엔 여기. 계속 보여주면서도 해봤습니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디? 어디 있어? 거기? 어, 어디? 여기 있는데? 자. 자, 어디 있어? 거기? 어? 여기 있는데? 보아하니 60에서 70%는 알고 선택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놓쳐서 찍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앉아. 앉아 다시. 어. 그렇지. 그 기다려. 앉아. 한 번만 더. 한 번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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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옳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이런 식으로 놀아주세요. 훌륭한 반려견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만. 감사합니다.